극한으로 들어갑니다. 자, 함수의 극한 이야기는 와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운 함수의 극한. 이 이야기는 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확장돼 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an이라고 하는 거가 수열이었으면 fx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함수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의 공통점. 예를 들어서 얘가 n제곱 더하기 뭐 n이었습니다. 여기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다 1 넣으면 a 1 되는 거고 여기다 1 넣으면 f 1 되는 거고 똑같잖아. 그지? 2 넣으면 또 똑같고 2 넣으면 똑같잖아. 이게 뭔가 넣어달라는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기는 쟤네들. 일단은 여기에는 넣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가요. 허수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n은 반드시 1 다음에는 바로 2가 되고요. 2 다음에 바로 3이 되고 3 다음에 바로 4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 궁금한 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지긴 하지만 어디까지 커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이 x라고 하는 애는요. 1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1 다음 수가 2니? 아니잖아. 1 다음 수가 2예요? 아니에요. 1 다음 수는 0.00000001일 수도 있는데 걔도 아니야 사실. 1.00000001일 수도 있거든요. 걔도 아니야 사실은. 그치? 1.0000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연속으로 주어져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상에서 표현한다면 여기는 얘를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안에 모든 여기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라는 개념 자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2가 되고 2 다음 건너뛰어서 3이 되고 3 다음 건너뛰어서 4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연속으로 쭉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만 해도 되게 많은, 무한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확장돼가는 거야. 얘가 이쪽을 한없이 쭉 뻗어나간다. 이쪽을 한없이 쭉 뻗어나간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몰라. 그걸 몰라. 그래서 걔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그건 자연수의 개념이랑 완전히 똑같죠. 맞아. 근데 여기 얘가 이쪽으로도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얼마나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도 나는 잘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3이었어.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전에 4였을 거고 4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3이 된단 말이야. 2 다음에 건너뛰어서 바로 3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건너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마이너스 2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뭐만 다뤘었냐면 리미트 해가지고 n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해서 얘가 완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이 됐었어. 그지? n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는 미지의 세계거든.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그 상태만 미지의 세계였으니까 여기는 얘 무한대로 가는 얘에 대해서만 다뤘었다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뭘 다루겠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여전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추가적으로 다뤄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의 x가 어디로 가는 거? a라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 여기는 얘까지 해서 총 3개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가는 건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치? 자연수가 무한히 커진다 했을 때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나 실수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 결국 한없이 큰 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근데 여기는 얘가요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3x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 뻔하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 b가 될 거 뻔해요.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쪽 파트, 함수의 극단적 파트에서 함수 극단적 파트에서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다 했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다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 봐봐. 똑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런 작업 잠깐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x라는 애를요. 얘를 t라고 잠깐 뭐 해볼까요?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마이너스 x라는 애를 t라고 치환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x는 뭐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t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니? 리미트 t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니까 t는 뭘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요 x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t라고요. 얘는 마이너스 t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는 2배의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3배의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이 결과는 마찬가지 여기서 이거 계산했던 결과랑 비슷할 거고 여기서 계산했던 이 계산 결과랑 비슷할 거랍니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이 작업도 사실은 마이너스 x를 뭐라고 놓기만 하면 t라고 치환해 놓기만 하면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완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비중도 높지는 않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배우고 싶은 주 개념은 결국 뭐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극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싶구나.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고 싶은 주요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수열의 극한에서 다 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시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더러 보이긴 해. 오케이? 보였어. 얘가 보였어. 그러면은 얘는 치환해주세요. 귀찮더라도 한 번만 치환해주세요. 알았지? 다시 한번. 귀찮더라도 한 번만 치환해주세요. 알았죠? 치환해서 식을 완전히 이렇게 개조시켜버려. 그러고 나서 수열의 극한 쪽 개념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서 이거 치환 안 하잖아. 그럼 일이 되게 커집니다.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봤어요. 귀찮더라도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바꿔.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걸로 부호를 바꿔버려. 그래야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봐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여기 루트 해가지고 여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였어요. 2x였어요. 플러스 뭐였냐면 x였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치? 꼴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야. 봐봐.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갈 것 같아. 무한대. 그치? 더하기 무한대인가?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치? 그냥 억지로 보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돼. 그치? 유리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풀리긴 풀려요.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되게 당연하게 오타가 나. 오타가 아니라 뭐라 그래? 계산 실수가 나. 오케이? 되게 당연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무조건 뭐예요? 바꿔달라. t라고 바꿔버리고요.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얘는 뭐 마이너스 t에 제곱해봐야 t의 제곱일 거잖아. 그냥 마이너스 t면 얘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였을 거야? t였을 거야. 제발 이렇게 바꿔주세요. 알았죠? 이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열의 극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너희들한테 선생님 부탁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풀어줍니다. 알았죠? 이거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얘의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함수거든 얘들아. 그럼 함수를 태영아 이거 봐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니?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 수학 할때 선생님 알려줘. 일단 다시 한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지?
세 가지. 원소나 열법, 조건제시법, 벤더열. 그치? 함수를 편한 방법. 식, 그래프, 벤더열. 그치?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벤더열그램은 여기 적합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나 뭐 A로 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일단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벤더열그램 배제한다면 결국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도 몇 가지냐면 두 가지. 두 가지로 항상 다 해석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의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되냐면 식이라는 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라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한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알았죠? 두 가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일단 식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봐봐. 어차피 얘는 지금 식으로만 해결하겠다면 딴 거 다 필요 없이 식으로만 해결하겠다면 여기 있는 예에서 극한에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극한을 딱 봤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 뭐였어? 꼴이었어, 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처음에 뭘 바라보는 거야? 꼴을 바라보는 거야. 얘 꼴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 거고? 정형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부정형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부정형. 정형은 그냥 뻔한 꼴이니까 저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더라도 부정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깊게 바라보자. 여기 얘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꼴에서 우리 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해결하는 거 해봤어요. 그치?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해결하는 것도 해봤어.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응꼴이 하나 추가됩니다. 0분의 0꼴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얘는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다뤄봤던 애, 여기는 얘도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다뤄봤던 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너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 응꼴의 극한을 해결할 수 있나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있는 함수의 극한 개념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0분의 0꼴의 도대체 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다? 뭐 1로 갑니다 했을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분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뭐가 될까요?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일단 제일 먼저 뭘 보라고요? 꼴을 보라고요. 꼴을. 그치? 됐어? 꼴을 봐. 그럼 봐봐. 얘가 1이 되면 1의 세제곱이니까 얘 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1 빼기 1이니까 0 되잖아. 1 빼기 1이니까 0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이 꼴이 무슨 꼴이라고? 0분의 0꼴이라고. 그럼 이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 일단 이게 0이 됐다는 사실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0이 됐다는 1 넣었을 때 뭐가 나왔어? 0 나왔어. 1 넣었을 때 뭐가 나왔어? 0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항식 쪽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인수정리 선생님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 여기 좀 공간이 남은 게 다시 한번 써보자.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인수정리. f 뭐가 알파가 0이면 요거 2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뭘로 간다? 인수로 갖는다. 이거였어. 무슨 말이었냐면 f 알파가 0이었다는 얘기는 fx가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뭔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인수정리였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알파 넣으면 빵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인수정리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집중을 해보자. 봐봐. 그래서 1 넣었을 때 뭐가 됐어? 빵이 됐어. 1 넣었을 때 뭐가 됐어? 빵이 됐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식이랑 여기는 요식에다가 내가 각각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빵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은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식도 x-1이라는 건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빵이 되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요. 분모분자에서. 오케이? 분모분자에서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요. 얘가 빵이 되게 하는 인수잖아.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긴 얘 x-1 이렇게 될 거고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긴 얘는 뭐가 돼요? x-1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리미트 x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 1로 가고 있었어.
여기서 0이 되는 인수는 누구예요? 얘예요. 얘. 반드시 얘네들 인수 분해하면은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1이었으니까 x-1인 거지. 얘가 a였다면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인수들을 인수분해해서 얘네들을 약분시켜줘버리면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게 됩니다. 왜?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맞아? 얘를 0을 만드는 애가 얘였어. 그치? 얘를 0을 만드는 애가 얘였단 말이야. 걔네들이 약분되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0, 이제 0 넣어봐야 얘는 1 나오는 거고 여기다 0 넣어봐야 얘는 1 나오는 거야. 그치? 얘 뭘로 바뀌어버려? 정형으로 바뀌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끝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이 되는 인수를 뭐 해주세요? 약분시켜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약분시켜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0분의 0꼴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부정의 0꼴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정형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0분의 0꼴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있었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자를 나눠주세요. 그럼 정형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였어요? 유리화해주세요. 그럼 다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거나 정형으로 바뀔 거야. 그런 식으로 꼴을 자꾸 변형시켜가면서 생각하는 건데 0분의 0꼴을 변형했다면 반드시 얘는 0이 되는 인수들, 0이 되는 인수들이 하나씩 이상은 존재할 거야. 그래야 0분의 0꼴의 극한이었을 테니까. 맞아? 그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0이 되는 인수들을 제거시켜 주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0분의 0꼴 극한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정형의 극한이다. 1 집어넣으면 0, 아 1이구나. 1 넣어야 되는 거지. 3분의 2가 되겠네. 이런 걸 넣지.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0분의 0꼴의 극한의 개념을 생각할 때 봐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리미트. 내가 지금 다루고 싶은 주제는 결국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요인이 얘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봐봐. x가 a로 가는 요 상황에 대해서는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근데 x가 a로 가까이 가겠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사실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은 몇 가지로 또 나눠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가긴 하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의미에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라고 말합니다.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fx라고 말해요. 그럼 얘는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a였다면 이 방향이 a 플러스인 거야. 이 방향이 뭐야? a 마이너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이 알파에 수렴했다고 쳐봐.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해봤더니 거기 있는 걔가 베타에 수렴했다고 쳐봐.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쪽에서 가는 거랑 이쪽에서 가는 거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여야지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알파에 수렴했다면 여기 있는 얘도 알파에 수렴해야지. 요거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지 그제서야 여기 있는 얘가 어디 수렴합니다? 알파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함수의 극한을 너희가 계산할 때는 항상 사실 항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항상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플러스인 쪽이랑 마이너스인 쪽을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0분의 0꼴 극한에서도 여기 있는 얘는 0이 되는 인수만 사라져버리면 사실 정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해요. 그냥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까다로워졌을 때는 반드시 요 경우 생각해보고 요 경우 생각해보고 두 가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대부분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거 혹은 가우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얘를 좀 들고 갈게요. 봐봐. 언제 이렇게 나눠야 되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뭐 1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대. 문제가 그렇게 돼 있었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x-1분의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저긴 제가 지금 궁금한 상황이야. 나는 지금 저긴 제일 구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벗겨버려야 돼. 절대값은 벗겨야 되는 거야. 알았죠? 절대값은 있으면 계산이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절대값은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절대값을 벗기는 이유,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안에 있는 애의 부호를 생각해서 걔가 양수면은 그대로 벗겨지는 거고, 그렇지?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벗겨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여기는 이 상황이 조금 나눠질 것 같아. 근데 봐봐, 얘가 1로 다가가고 있긴 한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갔다면은 얘는 0이 0보다 큰 거야, 양수인 거야.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어때요? 음수인 거란 말이야. 그렇지?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잖아, 상황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황을 꼭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알았죠? 두 개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얘 봐봐. 얘는 이제 1 플러스니까 얘가 무슨 수라고요? 양수라고요. 양수라면 얘 그냥 그대로 벗겨지잖아. 그래서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잖아, 그지? 0분의 0꼴인데 0이 되는 인수를 약분시켜봤더니 걔는 뭐가 됐어? 1이 됐어. 뭐 x 다 사라졌으니까 뭐 늘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어때요? 얘가 벗겨지면서 1 마이너스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거든. 1보다 작은 거에서 1 뺀 거니까 얘는 음수일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벗겨지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그리고 0이 되는 인수들이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얘 이걸 가지고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고 좌극한이라고 부르잖아. 우극한은 1이 된 거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여기는 얘는 발산합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수렴하지 않아요. 얘 극한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까지의 개념이 뭐냐면 식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식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만 다시 한번 하시면서 정리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정형 지금 하면 정형. 무한대분의 1은 항상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사실 여기는 얘를 0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0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냥 이렇게 0이라고 쓰는 것 뿐이지 지금. 그렇지? 실제로 얘가 0이야 아니야? 아니야. 0은 아니야. 맞아? 다가가고 있는 중인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 그럼 반대로 요번에 이걸 넘겨가지고 어떻게 됐어? 0 플러스 분의 1은 뭐가 됩니다?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0 마이너스 분의 1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뒤집어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놔 얘들아. 요거 꼭 기억해놔. 무한대로 가고. 그리고 또 다시 0분의 0꼴에서 실제로 여기는 얘가 0이니 아니니. 0 아니야.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0이라고 하는 걸 그때 0을 0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 전문용어로는 무한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한소. 무한대랑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무한소라고 얘기해요. 0분의 0꼴에서 이 0은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x-1분의 이거 플러스로 간다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플러스. 이거분의 가우스 x-1이라고 이렇게 가집니다. 오케이? 가보자. 그럼 얘 봐봐. 처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꼴이라고요. 꼴. 그치? 꼴. 그럼 분모는 지금 분명히 0으로 가고 있지? 분자도 뭘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맞아요? 그럼 가우스 기억나요 얘들아? 3.1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냥 소수점 떼버리면서 그냥 3 되는 거였잖아. 그치? 0.01 이렇게 있었어요. 얘 뭐가 되겠어? 0 될 거야. 이때 숫자는 얘는 그냥 0이란 숫자지, 숫자. 맞아.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를 천천히 보면은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얘는 무한소의 0일 거야. 그치? 그럼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 분모는 얘가. 얘도 여전히 0이 되긴 하거든. 0이 되긴 하거든. 근데 잘 봐봐. 얘는 0. 얼마였겠지. 거기 가우스 씌워준 거야,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소수점 떼버리면서 얘는 실제로 어떤 값이 나와? 그냥 숫자 0이 나와. 얘는 그냥 숫자 0이 나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0이에요. 왜? 분자가 0이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그냥 숫자 0이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다? 그냥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정형이야, 정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을 곱하면,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무한대도 마찬가지야. 무한대에다 곱하기 0해. 숫자 0을 해. 그럼 얘는 뭐야?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야.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0이 된 인수를 약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형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개념 첫 번째, 식에 대한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을 조금씩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개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래프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프에서 함수의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A였어요 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내가 B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건 함수 값이야. 다시 말하지만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함수의 값을 가지고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 봐봐. 내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가 현재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x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대? x가 a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대. 그럼 다가가는 방법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그치? 여기서 좌극한 방법이 있고 우극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극한 방법 먼저 생각해보자. 우극한 방법은 여기서 함수가 x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여기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y값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여기는 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 이해 되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 좌극한을 생각해본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x값이 이거였을 때 함수값은 이거였을 거야, x가 이거였을 때 함수값이 이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x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면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 걔 y좌표들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 여기 있는 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겠지. 그 양쪽을 다 봤을 때 거기 있는 걔는 뭘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b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얘는 b라는 값을 뭐 합니다?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봐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빵빵 뽕 풀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여기는 이 값이 여기 있었어, 여기가 a였대, 근데 여기는 얘 값이 현재 b였대요, 여기는 이 값이 현재 c였습니다 이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여전히 똑같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a로 갈 때요. a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잘 봐봐. 얘는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얘의 말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a라는 값입니다. 그럼 a라는 값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x값은 a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a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a값이 되진 않았어. 한없이 A로 다가가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게 여기는 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봐봐. 얘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다면 얘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야. 그럼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더니 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얘가 마찬가지. 좌극한 생각해보면 얘 이렇게 딱 다가간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을 테니까 얘도 여전히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겠어? C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극한은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FA는 뭐였을까요? F. 얘는 그냥 함수 값이잖아.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란 말이야.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여기는 이 점을 따라서 여기 올라갔을 때 만나는 그 점이 있잖아. 그지? 그 점의 Y좌표가 함수 값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다 만나는 그 점이 있지, 점. 얘는 비어있는 거잖아. 얘는 점이 아니야. 이 점의 y값, 여기 있는 얘가 함수값이라고 불리네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라고 불리네요. 얘는 뭐라고 불리냐? 극한값이라고 불리네요. 한없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극한값, 함수값과 극한값.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 두 개는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이번에 이런 거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빵꾸 뻥 뚫려도 이렇게 빵꾸 뻥 뚫려도 여기 함수도 이렇게 되니 얘가 지금 A였고요. 얘가 1이었고 여기 얘가 2였고요. 여기 얘가 3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나봐. 그럼 얘가 똑같이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뭐 이렇게 그려졌나. 오케이? 여기가 지금 메워져 있는 상태야.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FX가 난 여전히 궁금해요. 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A로 다가가는 방법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로 이걸로 다가가고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었으면 걔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근데 얘가 이쪽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잖아. 얘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야, 그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플러스 값만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거기는 얘는 1이었을 겁니다. A 마이너스 값만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는 3이었을 겁니다.
다음에 FA 값이 함수 값이 궁금했어요라고 한 다음에 걔는 이었던 거죠. 구분 가능하죠. 그래프 따라 가면서 구분.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같은 값으로 양쪽에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만나야지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얘가 빵과 뽕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가가는 거랑 얘가 다가가는 게 같은 값으로 다가간다면 걔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얘들아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알지?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함수값은 뭐라고? 그냥 요 x값이 그대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 점의 y값이 무조건 뭐야? 함수값이야. 맞아? 극한값은 그냥 실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에서 따라가보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따라가보는 거야. 그때 y좌표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극한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여기 되게 편해져요. 지금 봐봐. 선생님 두 가지 설명했어요. 함수의 극한 얘기, 식에 대한 관점이랑 그 다음에 뭐야 그래프에 대한 관점 두 가지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되게 복잡해 보여. 잘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식에 대한 관점은 결국 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꼴 크게 보면 정형이랑 부정형 두 가지가 있었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빼기 무한대꼴. 이 새롭게 배우는 거 0분의 0. 그 0분의 0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었고요. 맞아요?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식으로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는요. 여기는 얘 함수, 다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만 여기 얘가 수렴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고 싶다면 당연히 양방향을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 상황일 때만 수렴하는 거다.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애가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걸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하면은 보면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면 된단 말이야. 어떤 값에 다가가고 있는 중 다음에 함수값 그 세 개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치? 얘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걸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 그래프를 내가 해석을 못하겠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거기 있는 걔를 식으로 바꿔서 식에 대한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소리야.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선택해서 가는 건데 나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놔야지 너희가 적분을 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놔야 너희가 적분을 잘할 수 있어. 적분은 다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야. 물론 미분 쪽 활용도 다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뒤쪽 부분이 잘 되려면 그래프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알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다시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의 그 차이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는 무한대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여기는 얘는 무한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고 a라는 값에 다가가는 것도 괜찮다고 했었어.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고, 얘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 x를 치라고 치환했어.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여기는 얘랑 똑같이 내가 풀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 알겠어? 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한 거고,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식이랑 그래프에서 또 마찬가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잘 봐봐.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이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잘 봐봐. 얘 그래프가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궁금하대. 그럼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다면 얘 그래프 따라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 값은 점점 커지고 있었겠지. 어디까지 커져? 몰라. 무한대까지 계속 커질 거야. 맞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데 여전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아? 그래프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식으로 해결하는 거,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짬뽕이 딱 됐어. 그래서 요 개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함수의 극한 그때부터 되게 재밌는 과목으로 바뀌어요. 단원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대충 찍어. 근데 맞으면 기뻐, 틀리면 슬퍼. 그치? 그런 단어는 전락하지 않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좀 줄게요.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 좀 적용을 시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얘 그래프에 대한 측면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프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0으로 다가간다니까 나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관찰해.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렸잖아요. 그지? 발산하면 일단 값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는 우극한만 봐도 끝났어. 좌극한 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뭐,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다가가면, 0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그래프 따라서 그냥 가봐. 요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쪽 값에 수렴할 거고, 얘가 좌극한이라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얘는 이쪽 위에 값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 두 개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함수 값은 얘였을 거예요. 그죠? 구멍이 여기 나 있잖아. 여기가 메워져 있잖아. 그지? 얘 봐봐. 얘도 발산, 발산이야. 발산, 발산 똑같다고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발산하면 그냥 그 값 없는 거예요. 오케이? 틀렸어. 얘는 어때요? 이쪽으로 다가가면 여기이고, 그지? 이쪽으로 다가가면 여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없는 거야. 그죠? 얘는 어때요? 여기로 다가가면 얘고, 여기로 다가가면 얘니까 이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네요. 얘는 있는 거. 함수값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간단한 얘기죠? 얘도 봐봐, 이제. 지금은 다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싶었대. 그럼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 건 두 가지 방향인데, 둘 다 이쪽, 이쪽. 둘 다 이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1에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값 존재한. 그 다음에, 0으로 다가가는데, 0으로 다가가는 요로 가는 거고, 요로 가는 거니까 지금 돼, 안 돼? 안 돼. 얘는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지? 얘는 안 되는 거야. 2로 다가가는 건 어때요? 2로 다가가고, 요로 다가가고, 요로 다가가는 거니까 요로 다가가는 거 맞겠지. 얘는 3으로 다가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다가가는 것도 요로 가는 거랑 요로 가는 거랑 다르죠? 근데 얘는 그 값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못 보면 안 돼요. 그래프 보는 거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뭘로 주어져 있어?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한 거 어차피 뭐라고 했어? 얘라고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지금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치?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 얘는 클 때고 얘는 작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가지로 해석을 해줘야겠어? 두 가지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fx는 뭐가 되겠니? x의 제곱 더하기 a가 되지 않았을까?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작을 때니까. 근데 일단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플러스 a 될 거예요. 그치? 그건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었으니까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죠? 두 개 같다는 식 하나 써주면 3a가 1 되면서 a는 3분의 1입니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식으로 주어져 있든 다 똑같다는 얘기.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절대값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 놓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 지금 해당하는 함수가 쟤라는 소리고, 절대값 x1보다 작다는 거는 이쪽에 해당하는 함수가 누구라는 얘기야? 얘라는 얘기인 거거든. 맞아요? 근데 얘가 여기랑 여기에서 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었대잖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존재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돼야 되고 여기서도 연결, 여기서도 연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총 몇 군데의 생각을, 네 군데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얘, 좌우. 얘, 좌우. 이렇게 총 네 군데. 요거 두 개 같아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같아야 됩니다. 라는 식 쓰면 식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미지수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벌써 해야 이건 다음에 할게요. 합성함수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우극한이야. 우극한만 접수합니다. 우극한 하는 수렴하는 거 좌극한은 마이너스 3을 수렴해. 그러니까 1로 가는 극한값은 없다고 봐도 되지만 좌우극한 각각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주면 A랑 B 각각씩 두 개 만들 수 있으니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요걸로 가보자.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는 완전 식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바라봐 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식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봐봐. 0 플러스로 가고 있었대. 0 플러스로 가고 있었대. 일단 먼저, 제일 먼저 뭘 볼까? 우리 꼴 보기로 했잖아. 꼴. 그지? 여기 0 플러스로 가. 0 되겠지? 얘는 분모는 1이 됐을 거야. 그 분자는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정형이에요, 얘는. 그지? 따로 볼 필요 없어. 그냥 1이 될 거야. 1분의 1이.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전히 0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어. 그지? 1이 될 거고 얘도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1이 될 거야. 그죠? 됐나요? 하지만 여기는 얘에서 플러스로 갈 때랑 마이너스로 갈 때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 문제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문제 같진 않지만 다음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다 구해보자.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 첫 번째. 쉽게 되겠네. 여기서 하는 그래. 요거 봐봐. 지금 얘랑 얘랑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우극한이고 얘는 좌극한이잖아. 그지? 요건 얘 먼저 볼게요. 일단 쟤는 1보다 0보다 뭐 하는 애니까 큰 애야. 그지? 1 더하기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될 거야. 이런 상황이고, 2번 문제는 리미트 x가 지금 0 마이너스로 갈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건? 꼴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꼴 봐봐. 1분의 0 꼴이잖아. 부정형 아니에요. 그지? 그냥 1분의 0이니까 0 됩니다. 생각하면 돼. 얘도 부정형 아니지? 1분의 0 될 거야. 그지? 얘도 0 될 거야. 맞아요? 둘 다 0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죠? 다음 3번 봅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0 플러스로 가고 있어. 그러면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냥 x 될 거거든? 0분의 0 꼴이잖아. 이제 뭐 하라고? 약분하라고. 원래 0으로 나누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얘는 0은 아니야.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분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될 거예요. 왜? 0보다 작잖아. 0 마이너스라는 건 여기는 얘가 지금 0과 작다는 소리고, 걔 절대값이 풀어지면 마이너스 x로 풀어질 거다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분자는 똑같이 x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긴 하지만 두 개 값이 다르니까 얘는 극한 값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어때? 가우스야, 가우스. 봐봐. 이거 잘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 가우스는 그냥 정수예요, 정수. 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가우스는 뭐라고? 그냥 정수라고. 그럼 봐봐. 0보다 크래. 0보다 크래. 0.00000001 뭐 이렇게 됐었겠지. 거기 가우스 씌웠어. 얼마겠어? 0이겠지. 얘 우극한은 얼마예요? 0이에요. 얘 좌극한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0.000000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봐봐. 가우스에서 여기는 얘가 1이었어. 만약에. 여기는 얘가 2였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0이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였을 때는 가우스 씌우면 얼마야? 1이지. 여기 있으면 가우스 씌우면 0이야. 그치? 여기 있으면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0.00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여기 있는 수잖아. 그치? 거기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좌극한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가우스 있다고 겁먹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얘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만 바라보고, 여기에 존재하면 일로 붙여주면 되고, 여기에 존재하면 일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우스는 1번하고 2번이에요. 여기 이제 무슨 꼴이냐고? 1 더하기 0분의 0이잖아. 1 더하기 0분의 0이라고? 정형이야, 정형. 그치? 됐습니다. 다음 봐봐. 가우스. 가우스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아, 이거는 조금 답은 일단 3이거든? 가우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우스가 바로 지금 그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가우스 안에가 뭘로 갈 때의 이야기냐, 무한대로 갈 때의 이야기야. 한번 잘 생각해보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거기 가우스를 씌웠어. 그럼 무한대의 세계에서 무한대의 소수점 조금 있는 거 그 정수로 만들어준다는 그 개념이거든. 얘 자체는.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그 소수점 얼마 그거는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상 없을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괄호라고 생각하고 그냥 곱해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그냥 뭐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 원래 풀이는 뭘로 시작하냐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 원래 풀이는 샌드위치 정리로 정리. 샌드위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건 결론을 하나 기억해놔. 이렇게 뭐 했을 때 가우스를 발견했어. 가우스를 발견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뭐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어딘가에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우스를 괄호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되지만 여기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됐을 때 무한대가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아? 그냥 괄호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홀 중에서 알았지? 이거는 그냥 푸는 팁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놔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다 알려줄게. 봐봐. 우리가 가우스 X를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면 N이라고 생각한다면 X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거는 이해돼요? 이렇게 됐을 때 가우스 X는 반드시 N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N 대신에 뭐라고 할 거냐면 가우스 X라고 써봐. 그럼 여기는 요 식이 뭘로 바뀌냐면 가우스 X 이렇게 되면 X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가우스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거든. 진짜 지금. 맞아? 나는 가우스가 돼 있는 걸 중심으로 뭔가 좀 생각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얘에서 가우스 X는 X만 잠깐 봤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얘에서 바라봐봐 요거 넘겨주면 얘는 X-1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끝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자. X 다시 이렇게 말해. 4분의 X에 지금 가우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4분의 X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왜 등록 없지? 4분의 X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 뭘 곱한 거예요? X분의 뭘 곱했어? 12 곱했어. 여기다 뭘 곱했어? X분의 12 곱했어. 여기다가 뭘 곱했어요? X분의 뭘 곱했어? 12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 요거 무한대로 보내버려봐야 뭐 되겠어? 3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자세히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4분의 뭐가 돼요? X-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지금 X, 여기 1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는 4X분의 뭐가 돼요? 12X-12가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 거야? 무한대로 간 거거든. 그럼 얘는 4분의 12가 될 거 아니야. 답은 3이잖아. 그치? 그 얘도 3이야. 어차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값은 그러니까 얘는 3에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 그 3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얘라고 봐도 괜찮잖아. 얘라고 봐도 괜찮다고. 맞아? 그러니까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걸 그냥 바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도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 가우스 안에가 어떻게 될 때만 무한대로 갈 때만 이거 알려줬더니 막 그냥 무조건 가우스 나오면 무조건 가로 취급하고 그냥 막 풀어버려. 그럼 안 된다. 가우스 안에가 뭐가 됐을 때만 무한대가 됐을 때만 얘는 그냥 바로 취급해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경우에 다 직접 다 생각해봐요. 어떤 수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어떤 수가 돼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 잘 봐봐. 기억 문제 봅시다. 기억. 리미트 x가 그냥 2로 갈 때 생각해 볼게. 그냥 좌우간 다 보려고 하는 거야. 2로 갈 때 x-2분의 x- 가우스 x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봐봐. 얘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니 얘들아? 0으로 가고 있지. 0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지금 2였고 얘 2였으니까 얘도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에 수렴할 것 같아. 그치? 0분의 0에 수렴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좀 조사해 볼 가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우스를 좀 없애보려고 얘를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우스 x가 뭐가 되고? 이건 왜? 2점 얼마잖아. 2점 얼마. 가우스 씌워버리는 게 2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2라고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버리라는 얘기야. 아예 해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2로 바꿔버려. 그럼 이제 0분의 0으로 완성됐고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다? 1에 수렴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여전히 가우스인데 이제는 얼마야? 얘가 1.9999잖아. 1.99 가우스 씌워버리면 얼마겠어? 1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가 2였어요. 이렇게 다가갈 때는 여기 3이고 여기 얘가 1이거든. 여기 어디 있는 수니까 가우스 씌워버리면 2가 딱 될 거야. 근데 얘가 이쪽에서 다가가는 중에 여기 어디 있는 수니까 가우스 씌워버리면 1로 붙어요. 1이 된단 말이야. 그걸 잘 봐야 돼.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좌우평에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어버려요? 1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봐봐. 얘는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는데?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는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지. 0분의 1이 되어버리네요. 맞아요? 근데 0으로 다가가고 있죠? 0 마이너스로 다가가는 거 실제로. 그 다음에 얘는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우스 함부로 괄호 없애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나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자. 이거 어렵다. 잘 들어야 된다.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댔어. 마이너스 1로 간댔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분해 가우스 x 요거의 제곱에다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뭘 볼 거냐면 좌우극한 다 따져볼 거야. 좌우극한 다 따져보자.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볼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면 얘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걔를 제곱했어. 걔를 제곱했어. 그럼 거기 있는 걔는 일단 1이 될 것 같긴 한데 1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거든. 제곱하면은 1보다 작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가장 편하지. x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는 얘가 1이었다 쳐봐. 얘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얘가 1이었잖아. 얘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다가가고 있어. 그럼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맞아? 그때 가우스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수니까 그치? 이쪽으로 달라붙어요. 그걸 천천히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 알았죠? 봐봐. 요건 해결됐다. 그치? 두 번째 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럼 얘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커. 근데 그거 자체만 가우스를 씌워놨잖아. 맞아? 그럼 거기는 그 값은 얼마겠어? 1이겠지, 딱 1. 그지? 얘는 숫자 1이었을 거야. 아,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숫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로 가보자. 이번에는 뭘로 가보자? 마이너스로 가보자.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 다시 그려야겠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x 제곱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얘가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1보다 크단 말이야 지금 현재. 1보다 큰 애에서 1 뺐으니까 얘는 0이 돼. 숫자 0이 돼버려. 그치?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도 아니라 그냥 숫자 0이 돼버려. 숫자 0이 되는 게 분모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존재하기조차 않아. 맞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정의 자체가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대는 거 맞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디귿으로 다시 가보자.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갈 때는 뭐 해줘도 된다며? 가우스를 그냥 괄호 취급해줘도 된다며. 그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여기 안에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니까 이게 1 되는 거 맞네요. 이것도 맞아. 그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우스가 있는 걸 너희가 잘 일단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은 뭐 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풀어주는 게 정석이야. 벗겨버려야 돼. 보자마자 벗겨야 돼. 그치? 거기 있는 걔, 그 안에 있는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서 걔를 없애버려.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다시 뭘 관찰해? 식을 다시 써놓고 거기 있는 걔에서 꼴을 관찰해. 오케이? 그게 함수극한 푸는 식으로 푸는 방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열의 칸에서도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극한을 보면 뭐 하나고 꼴로 극한을 보면
그 개념 가지고 쭉 이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 0분의 0번의 극한이 나중에 어디로 확장된다고? 미분 개념 확장. 0분의 0번 극한 중에 하나가 미분 계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형부터 잘해야지 미분 쪽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오케이? 남은 건 이어서 내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